안녕하세요. 우장산교구 1지역장 1구역장을 맡고 있는 정복희 권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을 5년 전부터 잡고 기도하며 가정 가문 지역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전도자가 되는 기도 제목으로 진짜 살아가고 있고요. 진짜 해가 갈수록 성령 충만하신 대교구장 목사님과 제자에서 사도로 부름 받으신 새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사역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역에서는 권사님들과 함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구역장, 지역장을 세우는 큰 응답을 받았고요. 교구 목사님께서 전도자의 기도의 단을 쌓는 말씀을 주실 때 정시 기도를 통해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본부 흐름과 훈련 속에서 24시 통해 진짜 복음을 누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야 한다고 신앙의 고백을 하며 확인하고 확신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구역 순회 때는 진짜 저희 구역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말씀을 주시면서 마음을 같이 하며 강단 말씀을 가지고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이 되어져야 한다고 포럼을 중요시 생각하시면서 말씀 주시고 지역 구역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구역 순회 때한 집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사님의 기도 응답이신 우장산 교구가 한 구좌 미리드리기가 시행되었고요. 지역장과 구역장인 저는 기도 24시로 현장에서 진짜 리더자로서 미리 보는 축복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늘볼수 있는 행복한 자로 살고 있습니다. 억지로든 자원이로든 하나님을 위한 일은 진짜 모두 다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며 응답하셨고요. 저는 새로운 구역에 진짜 구역장으로 올해 이제 세워지면서 지속으로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구역 예배가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구역 식구가 농담 삼아서 10번씩 찍는데 구역 예배 어떻게 안 나오겠냐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은 일임을 우리 구역 식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구역 예배가 되어져 지속을 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새로 오신 전도사님과 지역 식구들의 만남을 통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게 하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사역 중에 하나로서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성령 인도 받아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구역 순회가 시작되어 더 많은 교구 식구들을 만나고 계신 그 전도사님을 보면서 성령 인도 받으시는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언약 안에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절대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계획을 자 나의 계획으로 맞춰가며 절대 언약으로 기도 24시 기도 가운데 절대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절대 목표 속에서 복음 속에서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살면서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모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생을, 나머지 인생을 살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사역자 조장 모임 이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 지역의 지역장님들 또 간증자들이 뭐 3분에서 뭐한 2분 30초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짧은 시간인 짧은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의미가 있고 되게 은혜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뭐 말씀 포럼도 중요하지만 지역장 구역장으로서의 어떤 사명 또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깨닫는 은혜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한몇 주째 그 대교구 내 교구 내 지역 구역을 이제 순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구역지교회죠. 그래서 순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0절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교제하며
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집이라는 단어, 이 구역이죠, 구역.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쉬지 않더라. 이 전도. 또 4장, 아니, 2장 46절, 47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 해서, 이 같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구원 받는 자의 수를 더하시더라. 그래서 이 구역 지교를 통해서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이 되어지는 그 응답을 2021년에는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이곳에서 이 다락방이고 이곳이 구역 지교회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지역에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구역 공과 내용도 이제 중요한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그 오늘 읽었던 그 하나님의 뜻, 더 나아가서는 그 너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물론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는 기쁨, 어떤 평안이겠죠, 평안. 제가 그 오늘도 이렇게 이렇게 구역 신방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김포에서 이렇게 하곡 쪽으로 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날씨가 좋아서 종종 저는 그렇게 날씨 좋을 때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 너무 날씨가 좋습니다. 봄날이 봄이 오는 것 같고 마음에도 참 기쁘고 참 내 삶도 이렇게 늘 이렇게 봄날 같이 맑고 따뜻하고 희망적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문득 달리 생각이 됐어요. 아니다. 봄날 같이 이게 날씨가 좋은 날도 물론 감사하고 또 희망적이지만 비가 와도 또 바람이 불어도 또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행복한 거 아닌가. 뭐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는 하늘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궁궐이든 초막이든 그리스도 계신 곳이 그 어디는 하늘나라인데 봄날이든 가을날이든 겨울날이든 그죠? 가을이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같은 이 봄날에 물론 당연히 좋죠. 좋지만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내가 환경의 어떤 분위기에 좌우를, 감정이나 생각이 좌우를 받는다는 것을 또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다시 마음을 바꿔서 봄날도 감사하지만 다른 날도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항상.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은 물론 이제 바울이 축복이 있으니까 기뻐하라 말도 있지만 더 좋은 기쁨은 뭐 누리는 게 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명령적으로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해라 그런 부분도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니까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환경 관계없이 감사. 이 말로 바꿔서 말하면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평안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환경 관계없이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야 되는 게 아닌가, 행복.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 일을 쉬게 하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평안과 참된 행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역자 조장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구역 지교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처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될 좀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기뻐하고 기도와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 계획.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막을 자, 막을 수도 없습니다. 열린문을 도는 자는 그 열린문을 닫을 자가 없듯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출애굽.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죠. 구원.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이죠. 구속이잖아요. 구속. 이 구속이란 말은 구속한다는 말이 아니라 돈을 지불하고 사오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구속하여 불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42절인가 4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해를 마치는 그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켰다고 나오거든요. 이사야 43장에도 보면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너희를 구속하여 불렀. 그럼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복욕의 때가 끝났고 구원의 날이 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구약에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게 구속이고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신약성경에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를 속량했다 그러거든요. 지불하고 사왔다는 거예요. 팔려가던 사람을 지불하고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거니까. 그게 에베소서, 더 나가서는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구약에는 인도했다 그러죠. 인도했다는 말인데, 그게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너희를 애굽 땅 종되온 곳에서 인도해낸 나 여호와니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창세기 3장에서 건지신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뭐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뭐 12가지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떠난 문제로부터, 원죄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막을 자도 막을 수도 없는데 출애굽이라는 거죠. 구약에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게 구속이고 속량이고. 그래서 우리 뭐 신학적으로 요즘 많이 쓰죠. 구속사 이렇게 되잖아요. 구속사. 그걸 보고 이제 언약 그러잖아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은 언약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속이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는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메시아,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우리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이번 원단 메시지 시편 81편 10절에도 보면 80편 10절에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온 곳에서 인도해낸 나 여호와니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죠.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단과 하나님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떠남으로부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절대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떠난 죄의 결과로 형벌이라는 걸 찾아왔기 때문에 이 형벌로부터 사함을 받도록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하신 거거든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용서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사랑 중에 사랑,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사, 여기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복음 받은 것에 대한.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로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게 제사장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난 결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에게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처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출애굽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속사 아닙니까? 구속사. 구속사. 그래서 이걸 보고 후손, 뭐 아브라함에게 너 후손 이렇게 나잖아. 너에게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손이라는 이렇게 단어죠. 기업이라는 단어도 이런 단어입니다. 이게 출애굽이거든요. 이게 언약의 계보 이런 단어도 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됨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중에 절대 계획은 뭐냐? 우리를 구속하신 거.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이 노예에서 출애굽기 12장 13절 재앙이 넘어가는 그리고 23절과 27절에 보면 그 재앙을 넘어서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40절, 42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2절 아까 얘기했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 축복이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정말 이렇게 누리셔야 될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그래서요 이 축복을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유월절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순절 하나님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장절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축복이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정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저부터도 이렇게 절망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두려움이 오면 사실 이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 이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 괜찮다는 것이 딱 되면 사실 두려움도 절망도 문제될 것이 없는데 사단이 그 두려움을 갖다 주는 사단도 떠나갈 텐데 우리는 두려움에 문제에 잡히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거에 대해서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는 구원의 확신, 뭐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데 고백이 되어 있잖아요. 아,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에도 보면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 하나님 이렇게 쭉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봄날이든 가을날이든 겨울이든 사실은 이렇게 행복해야 되잖아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어렵든 안 어렵든 그리스도 자체로 응답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 속에서 오는 어떤 평안, 어떤 기쁨, 이 감사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복 선지자는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열매 없다, 소출 없다, 외양간 송아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안에서 기뻐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에도 보면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기뻐한다. 여기에서 진정한 감사가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하이집회 이렇게 메시지 들으면서 그 전도자가 노려야 될 부분 중에 이제 집중하면서 그 감사 이 부분이 나왔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늘 평생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감사에 대한 진정한 헌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이집회 들으면서 참 회개하게 됐어요. 내가 감사에 좀 익숙하지 못하구나. 또 감사 헌금하는 부분이 약하구나.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내가 감사 헌금을 드렸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겁니다. 평안 그리고 기도의 비밀들 그리고 감사 그냥 존재 자체가 감사하니까 여러분 일상이라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만약에 소멸이 되면 우리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일시적이지만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죠? 지금도 뭐 이제 처음 코로나 걸 때보다는 자유로운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만약에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런 정상적인 날에 감사하고 평안한 이게 누리는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81편 1절 2절에도 보면 우리 원단 메시지 배경이 되는 것이 뭐냐면 분명히 그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81편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고백을 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진정 감사거든요.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울지어다. 그러면서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슬퍼도 노래가 나오긴 나오지만 우리가 기쁠 때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사야 40장 2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아니 자녀가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항상 슬퍼하고 항상 힘들어하고 학교 다닐 때 힘들어하고 친구 만나는 거 힘들어하고 사회적이지 못하고 독립적이지 못하고 인간관계 못 가고 집에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으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안 하고 계속 사단에게 눌려있고 잡혀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마음속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했잖아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이 절망은 절망이 아니고 이 영적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또 인간이 12가지 문제로 얼마나 비참하게 이번에 말씀처럼 표현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했었지만요 이런 표현이 쓰기 좀 그렇잖아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러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개보다 더 못할지라도 당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바울은 죄인 중에 개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잘났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막을 자도 막을 수도 없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약에는 출애굽이라는 거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골로새 1장 14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치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영접하는 순간 사실 주어지는 자녀의 축복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 절대 계획인 구원과 출애굽과 하나님의 정체성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에게 오는 문제, 사건, 환경을 통해서 속지 않겠죠. 시편 103편 1절에도 보면 분명히 바울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송축하라 내 영혼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이마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저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저주지.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때 무슨 뭘 한다고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이마 한 오백 년 살렸는데 웬 성하냐 그렇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기쁨입니다. 평안 평안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이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야 돼요. 되어져야 돼요. 하라 그게 아니라 되어져야 된다고 누려야지 하는 게 아니라 누림이 돼야 된다. 고백이 돼야 되는 거 고백이. 왜냐하면 신명천국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누리셔야 돼요. 이게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1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보복되어 있거든요.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즐거운 찬송을 부르시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를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구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우리는 축제가 돼야 되는 거 사실은. 근데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날마다 알아가야 돼요.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 구원이라는 것, 출애굽이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서 요셉도 그러잖아요.
만민의 생명을 앞서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당신을 보내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뭐 절대 언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 절대 언약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이 광야하는 동안 이 절대 언약을 붙잡기를 원해요. 언약으로 절대 언약을.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뭐냐? 절대 계획인 이 구원의 축복을 이 언약을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광야하는 동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절대 언약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이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여정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 과거 현재 속에서 오직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직. 오직을 뭐 한다고요?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체험. 무슨 말이냐? 이 복음이면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끝이다. 끝났다. 이것은 우리 환경, 우리 자신 관계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 구약에는 언약이고 이 여정을 통해서 오직 체험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에요. 절대 언약. 나를 향하신 절대 언약. 물론 이 절대 언약은 복음인데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광야 가는 동안 광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또 문제를 주신 이유가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어떤 체질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 속에 새 창조를 하시길 원하는 거죠. 그게 누가 그러잖아요. 악순환을 꿰고 선순환으로 반복되던 그 모든 문제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선순환, 다시 말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복음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나를 통해서 이 구원,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내 모든 삶의 여정, 여기 있죠, 여정. 이게 하나님 주권이죠, 그 주권. 다른 말로 말해서 말하면,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25년 생활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은 절대 언약이, 메시아 언약, 이 그리스도 깨닫는 거거든요. 야곱을 통해서는 여러분 잘한 것처럼, 야곱이 25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철저한 인본주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세계에 보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 주신 언약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이 정체성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재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발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발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교회와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가 발판이고 디딤돌이고요. 오늘의 문제가 조금만 여러분 집중하면 하나님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실 새 일을.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처럼 광야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 강을 내실 것이고 여기에 여러분 많은 부분에 출애굽의 이 출애굽의 사건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반드시 이미 주어진 축복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정말 복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비밀 속에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그것이 서밋을 향해서 가고 그것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 구원의 축복.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메시아를 예언되었던 메시아를 통해서 신약에는 성취하셨잖아요.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된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다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더 받을 것도 없구나 하는 것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절대 계획은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이고 절대 언약은 뭐냐? 복음이면 복음인데 이 복음이 깨닫도록 하나님은 나라는 것, 삶을 통해서 우리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뭐 깨닫게 하는 거죠. 이왕이면 우리가 이삭처럼 바로 깨달으면 되지만 그게 또 우리 자랑 환경이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고. 이미 주어진 것, 또 이미 누릴 것, 정복할 것들을 이게 절대 언약 속에 이게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 그리고 누리는 거지, 누릴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절대 목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언약은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 보니까 그죠. 내 삶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 하나님 이런 과정들을 주셨구나 하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유익한 거죠. 유익. 필요했어요. 필요했기 때문에 과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렇게 그때는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오래 있었잖아요. 지금 딱 하나로 추억해 보면 감사하다, 행복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까지 내 이제 인생을 복음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힘들었는데 뭐 영적 문제 뭐 무슨 문제인데 지금 딱 보면 감사하네. 뭐가 스토리가 많이 남는 게 없어. 그게 치유됐다는 게 아닌가요? 뭐 이렇게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 그죠? 이게 언약이 절대 언약이에요. 절대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신 거, 빛의 대열 속에 있게 하신 거죠. 걸어온 30년, 걸어갈 30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 하나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훈련하셨고 체험하게 하셨다는 것이 절대 원형이다. 딱 깨달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건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삼촌을 살리는 겁니다. 천하 만민이, 그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얘기하잖아요. 천하 만민이.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 3절에서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그러잖아요. 캄캄함이 만민을,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이게 만민이잖아요, 만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되도록.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거기에 올인하신 분이고, 올인하신 분들이고, 우리는 직관적으로 순회할 수도 있고, 보내는 선교사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순회가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5천 종족 우리는 들어가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문화 자체가 틀리니까. 그렇지만 어떤 간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 통신망이 되어서 237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도 뭐 선교사님들 계속 계시면 되지만 우리는 순회하면서 또 봐야 되니까 보고 또 그 일에 헌신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오직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지만 절대 언약이지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이거 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거거든 우리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은 바뀌지 않잖아요. 이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절대 의도가 있었어요. 목표가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 목표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너는 복의 근원이다. 237을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이사야에게도 일어나 빛을 발해라.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다. 237 복음화를 위해서 네 눈을 들으라는 거죠.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전 세계를 향한 237을 향한 그 오늘의 현장 속에서 237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바뀌지 않거든요. 목표는. 이 목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으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갔다 오셔야 돼요. 한 번씩. 갔다 오시고 그걸 위해서 올인할 수 있도록.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가서 만민으로 가서 그들을 뭐라고 했어요? 치유하라. 치유. 이거는 제자 삼고. 치유. 그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로 증인되도록.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마인드 가지고 있거든요. 아 나는 선교지에서는 선교들을 처음 못한다. 나이도 벌써 그리고 문화도 안 맞다. 나는 순회는 할 수 있겠다. 순회는 그게 저의 바뀐 사상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언약의 축복을 주신다면 그리고 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가 되어진다면 가라면 가야지. 목포 일어나서 가라는데 내가 안 가겠다 그러면 되겠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것만 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누리고 그러면 뭐 어디 간들 그런 못해리죠. 만약에 여기 와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럼 여기 있는들 뭐 행복하겠어요. 근데 여기 가가지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그럼 가야지. 그래서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죄송합니다, 잘 싸고, 이게 건강한 거거든. 아, 자녀가 뭐 소풍을 가거나, 우리 어렸을 땐 소풍인데요, 뭐 여행을 가거나 갔는데 누리지도 못하고 배 아프고 배탈 나가지고 그냥 약 먹고 처박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하다가 집에 오면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한 번 보내주는 인생인데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 기뻐하고 평안 누리다가 이 땅에서 언약의 예정을 멋있게 살다가 딱 하늘나라 와야지. 이 땅에 언약의 예정을 보내셨는데 힘들고 쪼다 바보 달지로 살다가 하늘나라 오면, 물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겠지만 아깝잖아요. 여행을 보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천명 소명 보내셨는데 이 땅에서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감사 복음을 전하고 이러다가 다 가야지. 소풍이 왔는데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심을 받았는데 맨 쪼다같이 발뚜같이 살다가 오면 막이 밥이나 돼가지고 이리 쳐박고 저리 쳐박고 쪼다 달쪼로 그냥 체질에 걸려가지고 살다 오면 하나님 마음 아프다는 거. 그래서 절대 계획을 막을 수가 없어요. 구원 깨달으라는 거죠. 복음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언약, 다시 말하면 이 주신 언약을 여정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우리를 쓰임받도록 도구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구역 식구들이 힘을 얻고요.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가족들이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집중하면 돼요. 집중. 조금만 집중하시라니까. 그리고 조금만 24시 하시라니까. 그러면 돼요. 조금만. 여러분 이 축복을 딱 누리셔야 됩니다. 누릴 수 있도록.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6장 13절 말씀처럼 그루터기 제자 삼도록, 렘넌트 세우도록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라. 결론 말씀드리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있느냐. 여호와는 내 영광의 칼이고 내 삶의 방패신데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고 네가 높은 곳을 밟으리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서밋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서밋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어요. 어느 날 복음 안에서 완전 복음 속에 정복되어지는 그날이, 또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처럼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는 그날이, 상하게 하시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서밋,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이 언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를 원했고 또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속에서 오직되게 하신 절대 언약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화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속에 우리 한 번 주어진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날마다 감사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만큼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